저는 김연자 선배님의 수은등이라는 노래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곡이죠. 예. 트롯 가수로 첫 오디션을 수은등 부르고 합격했거든요. 어스름 저녁 길에 하나 둘 수은등 꽃이 피면 그대와 단둘이서 한 일도 이 길을 서성입니다. 선배님 앞이니까 선배님이 보고 계시니까 윤정이가 윤정이가 수은우 불러 파이팅 더 잘해야지 실수 없이 해야지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지 이런 마음들 끝까지 이렇게 뜨거운 호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연자 선배님을 뽑게 돼서 김연자 선배님의 수은등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노래 됐습니다. 윤정이 노래. 장윤정 스타일이네. 오, 목소리 너무 멋있네. 멋있어. 잊으셨고
야, 나 이런 표정 처음 보네. 와, 죽인다. 어떻게? 예. 좋아, 좋아. 짱짱짱. 역시 장윤정이야. 아, 대박이야, 대박. 아, 좋아, 좋아. 오, 저 표정 봐. 어, 대박. 남정이야. 감사합니다. 아, 잘했다, 잘했다. 나 지금 진지한 표정 처음 봤는데. 윤정이 영화를 시켜버린다. 아니, 김연자 씨 울었어요. 아니, 감동이야. 우와. 아, 영화를 시켰다. 아니, 저 노래 부르면 가수로 울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네. 야. 아. 진짜 확실히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가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역시. 아, 저. 아, 또 주현미 선배님도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 수고했다. 왜 김현자 선배님 울리셨어요? 진짜 고마워요. 안 오시는 분이 왜 오셨어요? 야, 무슨 노래 그래 잘 불러. 진짜. 그래, 너무 잘 불렀어. 왜 오셨어? 울었다니 울었어. 아니. 오, 진짜요? 그래, 아니. 너무 잘했어. 어, 왜? 마지막 끝나고 한참 표정 잡았잖아. 그때 울음이 터져버렸어. 아이. 언제나 저 김현우 선배님은 저한테 윤정아 너 노래 너무 잘해. 너무 잘 불렀어. 이런 칭찬을 진짜 아낌없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야지, 실수 없이 해야지. 야, 큰일 나버렸네. 몸이 어쩌었을까. 얘도 노래 잘하는데 큰일 났네. 김연자 팀 배아연 씨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 네, 언니. 언니야? 이상하게 우리 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 사실은 처음에 노래 불렀던 한여름 씨하고 동갑이에요. 그죠? 25살. 한여름 씨하고 동갑이에요. 그죠? 25살. 같은 GD입니다. 그렇죠. 아, 네. 우리 배아연 씨 대단하십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가요제 금상, 가요제 대상, 가요제 대상, 대상만 대랩다 타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네. 오늘 황금십 선생님의 네. 삼다도 소식. 네. 1952년도 노래인데. 네.
50년. 50년, 70년 전 노래인데 어째서 이 노래를 골랐을까? 제가 사실 이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네, 가요제를 이 곡으로 나가서 곡을 받게 돼서 2015년도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정말 고마운 곡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어서 삼다도 소식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자기의 그 매력 포인트를 어필한다면? 저의 매력 포인트는 거꾸 돌리기입니다. 거꾸 돌리기입니다. 거꾸.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연 씨. 삼다도라 제주에는 돌멩이도 흔한데 밤새워 들려오는 콧노래가 구성지다. 거짓말 안 하구만. 야 진짜 꺾기 잘하네. 한번 써봐. 그럼 아모르 파티 알아? 알죠. 해봐. 아니 처음만. 아모르 파티도 돌린 거 해가지고 꺾다니. 지금 그게 듣고 싶어가지고. 나는 저렇게 많이 안 꺾거든. 꺾을 때만 꺾지.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머 웃긴다 다 꺾네. 진짜 잘한다. 네. 진짜 잘한다. 아니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네. 아유 아유 아니. 진짜 잘하네. 진짜 둘이 진짜 잘하네. 둘이 라이벌 되겠다. 둘이 라이벌 되겠다. 둘 다 진짜 트로트. 트로트 진짜 잘하고 노래 저기도 똑같고. 친구예요. 오케이 나이도 똑같고 이 내가 봤을 때 이 배아연 씨는 배아연 씨의 세계를 딱 갖고 있어 자기가. 자기가 누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 프로가 되려면 다 자기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 네. 누가 멀리서 들어도 김연자다 뭐 누구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목소리에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으니까 뭐 그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도라 삼다도라 돌멩이도 흔한데 발부리에 걷어채는 사랑은 없다더라 빛이 새어드는 연자 방앗간 밤새워 들려오는 콧노래가 구성지다 콧노래 구성지다
호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옷같이 귀엽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야 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오늘 이 무대 와서 정말 아주 색다른 그런 거 아주 그 인재를 한 사람 봤다. 저는 정말 칭찬을 참 많이 해주고 싶네요. 예, 진짜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또 쉽게 노래한다 이 친구들 그렇죠? 특히 삼나도 소식 우리 황금심 대선배님의 그 가락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둘이 반신 많이 했어요. 힘들 텐데 했는데 너무너무 꺾임이 네네. 자연스럽게 네네. 성숙하게 잘 멋있게 소화를 잘했어요. 배현 씨가 처음에 삼다 소식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노래를 이 꺾임이 정말 솔직히 뭐 아니면 도잖아요. 진짜 그랬거든.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들어본 게 할 말이 없더만 그냥 해보라 해보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저기 우리 새색 씨랑 연우맘 뭐 이렇게 경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당 연우맘을 선택하신 이유? 수은둥을 제일 잘 불러요. 아. 네 윤정이가 원래 그죠? 원래 그 수은둥을 저보다 잘 불러요. 아하. 그래서 오늘 직접 같이 콜라보해서 듣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진짜 잘 불러요. 아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정말 진짜 좋은 무대였고. 아, 너무 웃겨. 네. 저는 사실 괜찮게 들었어요. 왜냐면은 개사하는 걸 좋아하는데 중간에 이별을 이혼으로 바꿔. 이혼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서 공감대가 좀 왔어. 사실 이 주제곡이죠. 주제곡. 아, 이게.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의 백, 좀 심사위원님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떨려가지고 100% 다 못 들려드려요. 너무 떨려가지고 못 들려드려요. 좋은 무대를 못 꾸며드린다는 거. 한 명은 뭐 대단하신 분, 한 명 또 공주님 나와주신 분. 아, 이 시선 처리도 그렇고, 아, 이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선 처리나 그런 부담감은 가졌어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구나, 그건 아, 보여줬어요. 진짜? 오, 다들 좋은 평가인데요? 아니, 생보다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니까요. 본인은 웃고 아니, 있지만, 왜 나를... 본인은 웃고 있지만, 막 엉엉 울고 있는 게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혼자 느낄 수 있지? 나는 그 너무 좋은 신나게 들렸죠, 나도, 우는 소리. 저도 느꼈어요. 나도 들렸어요. 이혼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워져요 저렇던 우리 이혼이. 매주 화요일 밤 신발 벗고 도시 포맷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호응들을 안 하세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보는 사람이 저절로 신이 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벅찬 느낌? 그런 거를 어디서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저 우리
김현자 씨가 부르는 너를 위해, 야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어 대박.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 너란 걸 알아. 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 삼아, 너무 난리야. 우리 삼아 괜찮았어. 와, 너무 좋아. 이 길을 쫓아가려니까 힘드네요.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난 후회 없이 살아.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며 그걸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내 위험하니까 수고했어. 아. 노래를 참 잘 부르신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손을 우는 거야? 응. 왜, 왜, 왜? 그런 걸 좀 저도 놀라야 했을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마음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선배님 잠시만요. 예. 김현아 선배님께서 너무 예. 우셔가지고 지금 옆에서 예. 묘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께서 좀 우리 지한 씨하고 인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까 나올 때부터 지한이 하시더니 지금 이야기하는 내내 지금 너무 울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지한 씨도 나오자마자 눈물이 났구나.
괜찮아요? 네, 물도 물도 필요하시면 한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1분 정도만 그래요, 있다가 그래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 개인적으로 전부 다 사인에 있는 모양이네. 언제 인연이에요? 제가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너무 일이 많았어요. 나하고 이제 만나서 가수로 키우려고 우리 집에도 있었거든요. 한 2년 있었는데 간 다음에 일이 제가 큰일이 있었어요. 네, 두 분의 사실 뭐 애틋한 가슴의 응어리는 저희들이 끝까지 뭐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두 분이서 나눌 말씀이고. 예, 준비되셨으면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지안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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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힘내. 편안하게. 자. 살라하네.
작품입니다, 작품. 제가 너무 못했죠. 오랜만에 뵀는데 잘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잘했어. 잘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만난 게 20대였는데 지금 지한이도 벌써 30대가 됐고. 근데 정말 지한이가 노래가 굉장히 부드러웠거든. 근데 우리가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저런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노래가 굉장히 익었어. 굉장히 노래가 숙성하고, 내가 뭐 이제 언니라 그럴까 뭐 선생님이랄까 할 말이 없네. 정말 노래 잘했다. 안 보는 사이에 노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선배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지한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걱정했는데 정말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반대로 노래에 실은 것 같아. 그게 이 한이 맺힌 목소리가 미안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고,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앞으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우리 열심히 하자. 그치? 잘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잡고
하나도 있을 텐데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적절하네 생각나네 한 초차
저도 모르게 네. 아 윤 씨의 키가 올라갔어요. 막걸리 한 잔. 이 정도로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대단한 분들. 윤 씨 너무 좋습니다. 와. 우와! 와! 대박! 이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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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려해! 우와! 옷이 전부 다 반짝반짝해요! 네! 제가 외국 공연 갈 때, 네. 이, 저기, 이 좀 약간 우리나라 한복 기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운. 오! 어, 한복을. 아, 선배님 멋있지 않아? 어, 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당연히 입어봐. 그럼 저 한 번만 입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지? 네 선배님. 우와. 야 기대돼. 야 드디어 진영이가 입는데. 선배님 선배님. 와. 아! 꽃이 들래요 싶은 대로. 야, 잘 어울리는데요? 예쁘다. 어머, 너 진짜 잘 어울린다. 너 보라? 어머머, 진짜 이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 거 같은데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조금 화가 나는데. 정말? 아, 진짜 조금 화가 나는데. 아니, 왜 내 옷이 맞는 거야? 아, 왜 들어가는 거지? 참나, 큰일 나버렸네, 이제. 선배님, 저 다른 옷도 한번 입어봐도 돼요? 아, 입어봐, 입어봐. 아, 근데 어머.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냐? 참말로. 아, 참말로. 믿어줄게요. 우와. 우와. 야, 이쁘다. 아, 예쁘다. 아니 어떻게 나하고 사이즈 똑같은가 보다 너. 선배님 진짜 완전 예술이네 몸매가. 선배님 몸매 진짜 좋으시구나. 아니 나는 저도 선배님 덕담 파티네요. 칭찬할 만하네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선배님 선배님 이걸 입고 노래를 어디 어서... 세상에. 야. 금형조끼에 물이 빵빵하게 찬 느낌이에요. 봐봐, 있잖아. 네. 프랑스 가서 네. 프랑스 사람 파리에서 공연했는데 그 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잖아, 일단은. 안 놀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불편해도 참.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와. 공주 같다, 정말 예쁘다. 근데 왜 이런 의상을 안 입어? 에? 진짜 잘 어울린다. 응. 아, 선배님 근데 웬일이니 시상에 여기에 애기들이 한 다섯 명 달려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얘는 좀 무거워. 왜? 얘는 좀 무거워. 어, 진짜 무거운데요? 입어가지고 턴하면 진짜 이뻐. 이렇게. 턴하면 봐. 이쁘지? 와 예쁘다 예쁘다. 인형 옷 같아. 야. 인형 옷. 천혜양 홍보 모델 같은 느낌. 마지막에 착 턴해서 앉아. 딱!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딱! 그러 그거야. 죽이네. 연습한 대로만 하자. 할 수 있어. 동경이 화이팅. 동경이 화이팅. 재나 화이팅.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엄청 잘할 것 같아. 기대된다. 다들 집중력 있는 애들이다. 나는 잘한다. 사랑이니 쌓을 수 있게
새벽에 미친 이슬이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내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나는 꽃을 든 남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100점 줄 것 같아요. 100점 줄 것 같아요. 저보고 점수를 주라 그러면 전 100점 줄 것 같아요. 지금 팀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무대를 보여줬어요. 맞아, 맞아.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성, 노래, 퍼포먼스, 팀워크 다 좋았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었고 네 명이 꼭 무대 같이 서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냥 여자가 빠져줄 때는 빠져주고 우리 강문경 씨가 빠져줄 땐 빠져줬다가 어쨌든 본인 역할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저 김태욱 씨 아버님 김정우 님의 곡 중에서 이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 이 작곡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네. 네, 정말 곡을 작곡을 잘하셨는데 아버지 노래였구나. 또 그 아버지 그 곡을 첫 곡을 딱 들고 나오길래 우선 선곡을 잘했고 또 소화도 아주 잘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퓨전 가요와 국악의 퓨전이 아주 오늘 이 무대의 포인트였어요. 진짜 멋있어. 죽어봤다. 머리를 잘 썼다. 감사합니다. 약간 코리아나 트롯 버전. 그냥 이대로 해외 공연 나가도 될 것 같은. 진짜 저는 100점 주고 싶을 만큼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기대돼요. 점수 볼게요. 예. 진짜 기대된다. 자, 이 팀의 무대가 좋았던 랜선 심사위원들은 화면을 켜주세요. 몇 점 나올까? 90점 나올 것 같아. 90점. 73%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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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하고는 느낌이 다소 다르셨나 봐요. 네. 이런 갭도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보는 그런 주는 그런 그 입체감이랑 우리 랜선 관객들은 평면으로 보는 거잖아, 화면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충분히 네 분이서 오늘 다 봤으니까. 네. 투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